이 종목 후방 주의할 종목 좀 챙겨보겠습니다.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승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한 종목 정도만 좀 후방 주의 좀 해볼까요? 네, 일단 네.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도대체 빠지는 걸까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사줬었던 것은 반도체 IT.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뭐 지난주와 지금 이번 주는요. 굉장히 네.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또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,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단순히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SK하이닉스가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. 혹은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있어요. 상반기에 너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네. 하반기 그것을 뛰어넘는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여전히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반도체 쪽은 이 메모리 사업 쪽은 아직까지도 더 발전할 만한 룸이 많은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하반기에는 이 모바일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5G 모델, 애플사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새로운 모델이 지금 준비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일단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많이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조금은 이제 순환을 위해서 빠져나간 것 뿐이지 뭐 기업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 혹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SK하이닉스 그러면 뭐 주의까지는 아니고 그렇죠. 네, 안전적으로 네. 안전이기도 하고 네. 저는 충분히 이번 조정을 빌미를 삼아 못 사셨던 분들 한번 좋은 가격대에 사볼 수 있는 네.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SK하이닉스 저가 매수 기회로 보셨습니다.